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책임교수 박범순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외교통상부의, 김혜미 서기관님을 모시고, 자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연에 앞서 서기관 김혜미 서기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학교 다니신 도중에 뉴욕 유니버시티의 교환학생도 다녀오셨고, 그리고 외국 오시를 보시고 2009년에 외교통상부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아프리카과에서 일하시다가 최근에 유엔과로 옮기셨다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빌겠고요. 발표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Q&A 세션을 가질 테니까 질문들 많이 갖고 계시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외교통상부 유엔과에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박범순 교수님과 김소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많이 떨립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명문대죠. 카이스트에 오면서 좀 거창한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카이스트 세계 무대를 쏟아.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재연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일단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고, 물론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 요즘은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국제사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뭐를 누르면 되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국제기구에 진출을 하는 경로와 그리고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 그리고 지원서 작성 및 인터뷰 준비 시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구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어떤 거를 떠올리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아마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또 계실 테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듯이 제네바, 뉴욕, 유엔 본부 등 이렇게 약간 럭셔리한 건물에 이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책에서 그랬듯이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은 007 가방을 들고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모닝커피를 한잔 사들고 이제 멋진 뉴욕 본부 사무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런 사무국들도 있지만 또 많은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사무소라고 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최빈국 등에서도 많이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재 필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환상과 또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국제기구 공무원 직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UN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기능직이 있어서 저기 써 있듯이 비서나 운전사 등 해서 General Service라고 해서 G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지원을 하시는 거는 전문직 이상, 그러니까 P급 이상인데요. P급에는 P1부터 P5까지가 있는데 P1부터 P3는 일단 실무자고요. P4, P5는 과장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1, D2는 국장급. 그리고 그 이외에 그 윗부분인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보는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예측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제기구 진출 경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교통상부가 매년 선발하고 있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주니어 프로페셔널 오피서라고 해서 JPO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선발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차 서류 전형이 마감이 돼서 4월 26일 날 발표가 나고 2차 시험을 6월 중에 보고 6월 말경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일단 지원 자격으로서 여기 계신 분은 다 뭐 나이에서 걸리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 연말 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 탭스 900점 이상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토플이나 토익 이런 시험 점수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탭스 점수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탭스 점수가 없으셔서 지원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도에는 4월 초에 이제 1차 서류 전형이 이뤄질 예정이니까 그거를 유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점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JPO가 어떤 거냐면 우리 정부가 그 전체 비용을 부담해서 국제기구에 1년 또는 2년, 근데 통상 2년 파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국제기구도 자신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우수한 인재를 받아서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 시츄에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JPO를 저희 정부가 지원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JPO로 현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그 정규직으로 진출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국제기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규모는 작년까지는 일단 5명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매우 적은 인원이었는데 저희 외교통상부가 정부 예산 당국과 열심히 협의를 한 결과 올해는 15명을 선발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뭐 숫자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UN 사무국 국별 경쟁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NCRE라고 해서 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에서 봤는데 그게 약간 좀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YPP 해서 Young Professionals Program이라는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근데 사실 뭐 시험 보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일단 이거는 만 32세 이하 연말 기준으로 이하이신 분이 지원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매년 UN 사무국에서 그 공석 분야를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시험의 취지는 이제 UN 정규 예산 분담률과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과소 진출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국민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 그 대상 국가들의 국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13차례, 13차례 받고 제일 최근이 작년 12월 1일 날
예, NCRE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저희가 과소 진출국으로 분류가 돼서 예, 올해 연말에 또 시험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 12월 초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시험을 치르는 국가에서 이 시험을 장소를 빌려서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다 같은 시간에 치러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뉴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는 뭐 7시,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등에 각별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예, 1차는 이제 한 5, 6월 또는 여름 정도에 지원 서류를 받고요. 이거는 다 그 UNYPP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통과를 하시면 2차 필기 시험을 보실 수 있고, 또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면, 예, 이제 그 UN 뉴욕 본부에서 직접 비용을 대서 그쪽에 가셔서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국별 경쟁 시험에 통과하시더라도 바로 이제 채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후보 명단에, 그러니까 로스터라고 하는데 거기 등재되어서 그 사무국에서 인력이 필요할 경우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그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채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 채용될 때까지 한 뭐 길게 놓은 3, 4년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석 응모가 있는데요. 네. YPP는 그 몇 명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 뽑히고 그 직급으로 따지면 채용됐을 때 네. YPP원도 있잖아요. 네네. 주로 그러니까 그 공석도 매년 다르고요. 뭐 규모는 뭐 50명 정도일 때도 있고 50에서 100명 사이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80국가가 과소진출국으로 분류되어서 다 그 국가에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네, 꽤 경쟁률이 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게 그 직급은 지금 NCRE의 경우에는 P2 레벨로 들어갔었는데요. YPP의 경우에는 26세 미만일 경우에는 P1 레벨로 들어갔다가 1년 일하고 P2로 이제 승급이 되고, 아니 26세 이상은 P2 레벨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